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든 화분 있죠? 벽돌분. 그거를 직접 시유를 해가지고 저기 있는 가마에 재임을 갖다 놓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조별로 해가지고 저 작업, 저기 아까 다이 보면 초벌한 거 있죠? 거기서 자기 거를 집어 오시면 돼요. 네. 집어 와서 여기에 보면은 위약이 우리 삼원색 있죠? 빨강, 노랑, 파랑이 있어요. 원하시는 거를 찍으시면 돼요. 자, 이거를 한번 찍고, 요건 DB라고 그래요. DB라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갈라지는 유약이에요. 약간 불투명하게, 광, 이 보통 그냥 빨강 다 자체로 하면은 광이 나는데, 이거를 살짝 담궈줌으로 해서 광을 없애줘요. 그 칼라를 파스텔 톤으로 바꿔줘요. 아시겠죠? 이중시유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담금 시유하고, 바로 여기 담궜다 빼서 여기서 이제 닦을 거예요. 스폰지 갖다 놓고 닦아서 저기다 재임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유약 작업이라고, 유약 작업. 그리고 저기 가마 재임, 유약 작업. 저기 뻘겋게 나온 거를 초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도자기 과정을, 이제 굽는 과정을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보는 거예요. 자, 1조 어디 있어요? 1조. 1조 가서 저기서 찾아오세요. 자기 거. 1조 다 왔어요? 네. 앞에 놓으세요. 앞에 자기 거. 보세요. 자, 요거는 다리가 없죠?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안 하고 자국이 나지 말라고 집게로 해요. 집게로. 예쁘게 해야 된다. 빨간색? 이거 무슨 색깔이요? 무슨 색? 갈라지기? 빨간색, 네? 흰색, 빨강, 노랑? 네. 어떤 거예요? 이게 무슨? 파란색이요. 파란색이요. 자, 잡아요. 여기를 딱 잡고, 오, 꽉 잡아요. 오. 꽉 잡아요. 잡았죠? 네. 자, 그대로 할 거예요. 자, 담궜다가. 됐죠? 네. 빨리 빼줘요, 이거. 아. 그렇지 않으면 갈라지기 때문에. 자, 제가 나야 되나? 네, 일로 가서. 자, 여기 한번 싹 닦아서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려요. 놓으시고. 아시겠죠? 파란색으로 되는 거예요? 몰라요. 파스텔 파랑. 파스텔 파랑. 그래. 자, 그다음에 파란색. 파란색이요? 네, 네. 자, 이거를 이렇게 다리 잡고, 다리 잡지 마시고 여기 잡고 거꾸로 담궜다가 여기 다시 담궜다 빼세요. 네. 자. 잡고 푹 담궜다가 예, 네. 반듯이 드세요 또. 자, 빨리 빼세요, 빨리 빼세요. 한쪽으로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하지 마시고. 자, 됐죠? 됐으면은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자, 한 선생님이 저기 물하고 스폰지 좀 갖다 주세요. 물하고 스폰지. 저기 선생님. 드릴게요. 물하고 스폰지. 그럼 이 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색깔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틀리게 나오죠. 틀리게 나오죠. 예, 예, 예. 자, 이걸 이제 하얗다고 하얗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말랐죠? 네. 벌써요? 예. 말랐죠? 벌써 말랐어? 자,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렇죠? 네. 저기 세곤이 형이 저 가마 재임, 저기 재임 좀 이렇게 그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잡고 두 손으로 갖다 집어넣으세요. 갖다 집어넣으세요. 저기. 갈라지는 거예요. 빨리 재야 돼요. 다음. 그거 나중에 하시지 왜? 자, 물하고 스펀지 좀 주세요. 어디 갔어요? 여기 가방이야? 나 하고 가는데. 오빠 아까 촬영한다고. 안녕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안에 지저분하게 묻어 있죠? 그런 거는 스펀지에 물 묻혀서 싹 닦아주는 거예요. 그냥 물이에요? 예. 물? 그냥 예, 물? 예, 예. 잘 닦이네? 예.
유약이 안 묻은 건 선생님 그 발수제를 발라놔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발라놔야 그게 안 묻고 떨어지는구나. 저는 좀 자, 크니까 스펀지 유약을 바닥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왜 닦죠? 그렇죠, 붙지 말라고. 확실하게 닦아줘야 돼요. 이거 누구 거죠? 이거 들고 가서 가마 재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툭 담궈요. 다, 발이, 발까지. 오케이. 아까워서 못 담궈. 자, 털고. 털고. 담궜다 푹 빼세요. 빨리 빼세요, 빨리. 빨리 흔들어서. 여기는 시간 끌지 마시고.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자, 놓을 때는. 아, 그냥 여기다 놓으세요. 아, 그냥 놓지 마시고.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놓을 때. 요렇게 건들지 마시고 하고 요 손가락을 하나 잡으세요. 그래서 살짝 미세요. 오케이. 네, 잠깐 기다리시면. 그 다음에 여기 안 묻은 건 어떻게 해요? 어디요? 손으로 찍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그 손으로 찍어주면 돼. 또 그 다음에 무슨 색이에요? 잠깐만. 빨간 거? 푹 담그세요. 담그요? 예. 아유, 다리 떨어졌다. 예. 다리 떨어졌어. 다리. 아니, 여기 있는데 떨어졌어. 아,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예. 빨리 빼야 돼. 흔드세요. 자, 그대로 다리 그냥 놔두시고 손 떼세요. 이 손만 떼시고.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잠깐. 이거 손도 안 보셨는데 벌써 담그시면 어떻게? 바닥 닦아주고. 자, 아, 됐어요. 굽 닦아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이걸요? 예, 이렇게 해서 굽을 바닥을 닦으시라고. 예, 손 놓으시고 물 닦으세요. 물기. 자, 이거 하는 거 자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 물 확실하게 닦아요. 아니, 물을 닦아내라고, 건조하게. 물을 없애라고. 네. 물기가 있으면은 자기가 떨어져요, 도로. 닦은 게. 이렇게 거기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손 넣어도 돼요. 해서. 살짝 확인을 하시고. 네. 됐죠? 아,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는 잡지 마요. 아. 모서리 잡으니까 떨어지잖아요. 모서리 잡으니까 떨어지니까 모서리는 잡지 마세요. 이거 무슨 색깔이죠? 자, 아이고, 참. 아, 부실공사네. 부실공사네요. 무려. 이렇게 네. 대고 가서 네. 해고장이 직접 저기. 네. 잡아도 돼요? 잡는 거 그렇게 해서 모서리 잡으면 안 되고 네. 그대로 들고 와서 네. 그거 잘 맞춰서 놓으세요. 자, 시위 해보세요. 노란 거요? 흔들어서 예, 네, 됐어요.
뺏어요 빨리. 들고 계세요 잠깐 마를 동안에. 마르면은 왼손으로 잡으셔서 세우면 돼요. 그 다음 뿐이요. 조금 기다리세요. 뒤집어서 여기다 놔두나요? 아, 조금 기다리시라고요. 들고 계세요. 자, 뭐 무슨 색깔이에요? 자, 다리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잡으세요. 자, 보세요. 여기 하나 양손으로 두 개 눌러줬죠? 그 다음에 엄마요? 그 셋 이렇게. 예, 그렇죠. 무슨 색깔이에요? 예. 됐어요. 빼세요. 자, 말랐을 거예요. 어느 정도. 어휴. 아, 덜 말랐어. 덜 말랐어. 덜 말랐어. 몇 개를 해야 되는데? 두 개는 손 빼세요. 10번지요. 그게 없어요. 뭐 저거 자, 그 손 이 손으로 하면 안 되시죠? 동현 선생님. 네. 백 선생님 거 좀 해 주세요. 자, 놓는 거 아시죠? 우리 삼촌 줄 3점. 쌀래 쌀래. 뭘 쌀래? 손 닦으시고. 예? 파란색. 잠깐만. 아니 그렇게 잡지 마세요. 거꾸로 잡으셔야지. 거 방향 거꾸로. 이렇게요? 아, 예. 방향을 거꾸로. 파란색, 빨간색. 붓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선생님. 네. 아, 요새 뭐 묻을라. 색깔 먼저 입히고 그래요. 푹 담궜다가 얼른 빼세요. 됐어요. 일로 오세요. 가지 가요? 예, 갖다 재세요. 손 다 봐요. 방향을 거꾸로 하셨다고 그랬잖아. 아직 너무 안 말랐어요. 아, 이 뻣뻣한 거 말고 부드러운 거. 자, 들고 계세요. 좀 마를 동안에. 좀 기다리시고. 조금 일로 오세요. 돌아서 일로 오세요. 뒤로. 파랑 빨강. 선생님 이거 동유예요? 아니요, 파랑. 파랑. 여기 잡으시면 안 되고. 이 바닥 잡으세요. 아, 이렇게요? 자, 잡는 거 가르쳐 주시고. 아니, 그러지 말고. 힘들죠? 자. 덜 말랐어요. 놓으세요. 바꿨어요? 말랐어요. 이거 바닥 닦아가지고 갖다 재세요. 자, 이거 바닥 안 닦았어요. 네, 스펀지로 닦으세요. 자, 끝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까지 가면 까진 게 보이니까. 자, 여기다 문질러 보세요.
놓으시고. 여기다 해. 예. 여기다 놓으라고요, 이걸? 아니요, 아니, 바닥을 닦으셔야지. 아예 아니, 건들지 마시고 그 형님 차. 아니 그냥. 아니 이렇게. 나봐.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닦으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자꾸 보세요. 자꾸들 실수하니까. 예. 이렇게 닦으면은 구멍 자꾸 갖다 재세요. 잘 닦여졌죠? 예. 닦아 이제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고. 됐어요. 자, 이거 손부터 닦으셔야지. 여기 있잖아요. 이거 누구 거죠? 갖다 재세요. 갖다 재세요, 가마에. 예, 예. 그렇게 잡고 가마에 재세요. 자, 그 다음에 3조. 3조. 자, 말랐죠? 말랐으면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물부터 건드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아, 까졌네. 손도 소송해야 됩니다. 좀 들고 계세요. 예쁘겠다. 손 깨끗이 닦아요, 손. 아니, 아니, 물을 닦아야 된다고. 이거 잡아야 되니까. 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요. 됐어요. 놔요. 뭔 색이야? 손 물기 없어야 돼요. 하셔가지고 이런 데로 빼세요. 걸어. 천천히 담그세요. 이렇게 퉁퉁퉁하지 마시고. 누구 거죠 이거? 제 거. 요렇게 잡고 굽 닦아가지고 여기다가. 그렇죠. 됐어요. 확인하시고 갖다 재세요. 그대로. 아니야, 건들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비껴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가요. 집게로 하셔야 돼요. 이거 무거워서. 어. 뭐죠? 집게? 무거워서 못할 텐데. 예. 예. 뭐야? 선생님. 진짜 보여줄 거 다 보여줘놓고 나보고 더 벗으라고 그래 자꾸만.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하신대요. 어? 색깔이 다 틀려. 이거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좀 마를 동안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요. 이거 백 작가님 뭐야? 백 작가님 파랑 하나 파랑색 하나니 빨간색 할까? 빨간색.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빨간색. 어떤 색이 예쁠 것 같아? 파랑색을 넣어서 분홍할까? 이 안쪽에 괜찮아요. 손석구. 아 여기 한 번. 잠깐만요. 빼세요. 돈 들어가. 뭐 어디죠? 두번 담그면 돈 더 내야 돼요. 아니 애들 간식 그릇. 이거는 뭐야? 파랑색. 이거? 글쎄. 여기. 뺐어. 이거. 여기. 근데 먹으면 안 돼. 잘 먹고 싶어도 파랑색으로 안 깨지 거야. 얼른 꺼내야 되나? 안 돼, 안 돼. 한 번 더. 담그고. 됐어요. 자, 이거 누구 거죠? 저기 거, 저기 고쌤. 일로 와. 자, 기다리시고. 자, 그냥 말을 동안 기다리세요. 아, 말을 동안. 예, 말을 동안 기다리세요.
벌써? 아 이걸로 넣을 거였구나. 그러면 다음 거 넣을까? 여기 잡지 말라고 그래. 자 건들지 마세요. 한 손 그냥 기다리셔야지. 어떻게 잡으시려고. 이게 뭐였어? 아까 붙여주시더라고요. 딥이라는 의학이 있어요. 그다음 하나는 좋아하시죠? 여기 발수대 묻은 데를 손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요 위약 묻을 때는 손으로 잡으시면 안 되시고 지금 했는데 깨지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있어요. 갖다 재세요. 빼. 빼. 네? 아니 직접 갖다 재게요. 직접 재우세요. 됐어요. 직접 갖다 재세요. 너무 깨끗이 안 닦아도 돼요. 그 정도. 그렇게 잡으면 재기 힘들어요. 얼른 갖다 재셔야 돼. 말랐으면은 한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선생님 저 더 해야 돼. 우리 거 되게 구멍이 없어서 하세요. 누구 거죠? 아니 내가 구멍이 없어갖고 구멍 없는 거 상관없어요. 이거 어떻게 잡아요? 다리가 어디 갔어요? 어 이거 어디 갔어? 금방 떨어. 아 이게 곧 여기다 놔두세요. 금방 떨어졌어. 아니 갈 수가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놔두세요. 저기 놔두세요. 거꾸로 뒤집어서. 요거는 금방 떨어져.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한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아, 되잖아 이제. 선생님 아 말랐구나. 된 거예요? 그다 누구? 굽 닦어요. 굽 닦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다리. 네 됐어요. 이 안에 닦아요? 아 그 정도면 상관없어요. 됐어요? 더 닦으세요. 다리. 선생님 끝난 거지? 네, 저 내가 가져갔어. 내려놔. 아 한 손으로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얘는 발수제가 어떻게, 안 묻었나 봐요. 그런 거 어떤 거 있어요. 그 세 개 다 요 상태에서 그냥 해요, 이거. 됐습니까? 더 닦아야 돼? 자. 여기다 닦아 보세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됐어요. 됐죠? 빨리 들어가지 말아. 이건 그냥 재세요. 할 수 없어. 자. 여기 누구 선생님 어디 갔어? 선생님 여기 계셔. 네. 이거 노란 걸 아 반대로 잡아요 반대로 저걸로 잡으 반대로 잡으라고요. 어쩔 수 없어. 상관없어요. 노란색 어두운 거 어두운 거 어두운 거 노란색 이건 파란색 이거 어 안에는 어떻게 딱 안 들어가냐. 자 구멍이 작은 건 집게로 하면 돼요. 이거 지금 이거 뭐예요? 초벌 떨어진 거 붙이는 거예요. 접착제. 예.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야? 저기 가지고 왔어. 저기 가마 뒤에. 가서 쉬어. 오. 아, 저 들어갔어. 딱. 아직 잡지 마세요. 뜨거우니까. 오! 여기 일로 오세요. 이게 초벌용 접착제라고 따로 팔아요. 너무 빨리 했어요. 여기는 이거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어. 이거 왜 금이 많이 갔지? 너무 오래 있었어요. 너무 오래 담근 거예요. 그래요? 금방 꺼냈는데. 거기 놓지 마시라고. 여기다 놓으시라고. 뭐요? 금이 많이 갔어요. 잠깐요. 그러니까 가는 거 이게. 원래 가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오래 담그셨어. 오래 담그셨다고. 그것도 뒤집어요. 저기 DB 오래 담그지 마세요. 빨리 빼세요. 구 선생님, 저 DB 빨리 빼세요. 잠깐 들고 계세요. 말을 동안. 벌 좀 쓰셔야 돼. 이거 누울 거예요. 될 거예요. 됐어요. 손 닦으시고. 네. 손 물기 있으면 안 돼요. 네. 아니 잠깐만요. 상관없어요. 안 묻어도 닦아내면 돼요. 아 이거는 바닥만 했어요. 벽돌 부는. 이렇게 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닦을게요. 네. 이렇게 부어야지. 자. 아직 조금 더 들고 계세요. 무거워요? 그럼 여기 끝에 대세요. 다리 하나를. 그래서 여기 살짝 끝 다리 하나를 대세요. 됐죠? 선생님 얘 왜 다 갈라졌지? 됐어요. 나요. 나요? 네. 다 안에 가서. 아 갈라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안에 뭐. 이걸 더 닦아야 되지 않나? 근데 나 옆면에서 화분에 물 묻으면 안 된다고 못 쓸 것 같아. 뭐요? 구멍이 없어서. 아 왜 못 써요? 구멍이 없으면 더 다른 담는 걸로 쓰면 되죠. 고기 비껴주세요. 그럼 바닥을 뭐 바닥을 비펴야지. 집에 기준품들. 다리 하나를 대세요. 아, 다리를. 네. 그 다리를 하나 드세요. 저쪽 한쪽 다리를 바닥 손바닥으로. 그렇게. 여기 담가야 돼요. 발은 있어요. 이제는 가면 코스 내주고요. 지금 이렇게 세워도 될까요 이제? 말랐어요? 여기는 자 말랐으면 이렇게 잡음 손 빼요. 손 빼세요. 손 물기 이제 갖다 주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바닥 그 모서리 잡지 마세요. 잠시만요. 모서리 잡지 마세요. 모서리. 이렇게 잡으시라고. 아, 이렇게. 모서리는 떨어져 나간다고요. 일단 말대로 가나. 자, 그리고 누울 거예요. 아, 예쁘게 됐네. 나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냐. 오래 담궜나 봐요. 우리 거 네 개? 아까 박스 있어. 그 박스에다 넣어서. 가만 있어봐. 선생님 거기 국 좀 확인해줘요. 가마 잴 때. 혜권이 형. 이렇게 옆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저처럼 됐어요. 선생님 붓이 없나요? 네? 좀 떨어졌는데. 어디요? 가만 있어. 다 먹인 거예요 이제? 다 먹였나 봐요. 저 완성 좀 하고 오늘 재요? 그게? 아니면 다음 시간? 지금 재잖아요. 아, 그 적어야 되는데. 뭐를 적어요? 아, 선생님 여기 있는 거 각자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무게 재고요. 무게 어디서 재요? 밑에 저울이 있어요. 밑에 저울이 있어요. 여기다 재래요.
여기서 안에를 좀 더 깔끔하게 닦아줘야지. 손이 작으니까. 이거 무슨 색깔이죠? 무슨 색이에요 이거? 이쪽으로 오세요. 신어요? 네? 네. 앉아요. 빼. 아유 그렇게 지면 안 되는데. 옆에 잡지 마시고. 네, 그만. 네, 됐어요. 여기 아, 야, 좀 이따. 네, 그렇게 잡고, 그렇지. 푹 담궜다 빼요. 됐어요. 좀 이따 해야 되지. 이거 누 이제 갖다 놔도 돼요? 예. 옆에 이렇게 잡고. 네, 됐어요. 오바는 안 돼. 이제 됐죠. 좀 기다리세요. 마를 때까지. 자, 여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거꾸로 들어오세요. 다리 하나를 살짝 걸치시고 왼손으로 그렇지 잘하시네. 조금 기다리세요. 이거는 말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못 뒤집잖아요. 여기다 다리를 손을 이렇게 대세요. 반드시 펴서 대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거꾸로 그렇지 오케이. 담으면 안 돼요. 조금 담아. 그러니까. 만 조금 해도 되나? 예, 됐어요. 갖다 놔요? 예. 바닥 닦으셨어요? 내가 갖다 놔요? 네? 바닥. 예, 예. 손 깨끗이 하고 굽 닦았나? 물에 닦고 오세요. 그럼 안 말르는데? 저 수건으로 닦고 오세요. 손을. 다 매겼나요? 전쟁 같으네 그냥. 선생님 물 좀 갈아 주실래요? 다 했는데 선생님? 네. 물 좀 갈아주세요. 남 가르쳐 보니까 또 실력이 늘죠. 예? 네? 다른 사람 가르쳐 보니까. 하나씩 들고 가세요, 하나씩. 저한테 확인하시고. 바닥에 더러운데 놓으시면 안 돼. 여기 이거 제가 가야 돼. 됐어요. 들고 가세요. 아니, 아유, 제가 저거 누가 내쓰시네. 두 개 하시느라고. 됐어요. 하나씩 들고 가세요. 대신 빌려드릴게. 정리하죠. 얘가 물을 못 느껴? 저기 도판도 햇빛에 놓은 거 누구 거죠? 예, 네, 그냥 놓으세요. 이거 잰 거는 가져가. 네, 잰 건 갖고 가시면 돼. 꼬들꼬들 귀. 아, 저기 선생님 키 잠깐만 좀 보세요. 저기 갔어요. 선생님. 예, 갔어요. 어디 갔는지. 운송할 거야. 나는 운송할 거야. 아, 진짜 운송사 있네. 이상선 선생님 건 어떤 거예요? 선생님 그때 지난번에 하나 했죠. 어떤 거요? 총무 선생님 이거 하나 했죠. 깨졌죠? 아이고, 깨졌어요? 그날로 깨졌죠. 못 찾, 뭐, 없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속박인데. 예. 없으면 없는 거예요. 혹시 나오면 연락 드릴게요. 아침에 너 바빠가지고
우리한테 예지강 치킨 내가 주고 싶은데 1조 1조요? 이 연이 4조? 네 몇 그램이에요? 저기 서가지고 지금 구경 어미 1kg 안 남았네? 무슨 색이죠? 잠깐만 자, 축제장으로 가시면은 디동 8호 있어요. 디동 8호. 디. 디. 거기 앞에 휴게실이 있어요. 그걸로 다 휴게실에 모이시면 돼요. 이거 딱 하는 게 제일 맛있어. 이게 딱 하는 게 제일 맛있어.